허니수지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 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 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 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아라 혜민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ierra Night. The break's out again. 2015. Let's make some. 저희가 데뷔한 지 벌써 7년 차예요. 네, 얼마 전에 6주년을 맞이했는데 쇼케이스를 처음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신인의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첫 무대 할 때만큼 되게 떨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팬분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대를 또 보여드린다는 그것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쳤네 안무의 포인트는요 바로 후렴구에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갑자기 등에 얼음을 확 부었을 때 그때의 기분과 그때의 감정 표현을 네 안무에 담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완전 미쳤네 내게 미쳤네 아차워. 네 이렇게 살려주면 됩니다. 약간의 가식이 필요하네요. 가장 재밌게 준비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물론 늘 걱정은 있지만 그런 뭔가 떨리는 마음이나 그런 건 물론 늘 똑같지만 그냥 저희끼리 정말 똘똘 뭉쳐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아 빨리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무나 그리고 스타일링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랑 저희 멤버들 다 여섯 명 다 서로 의논을 하고 하나하나 같이 막 느낌도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만들었던 앨범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신곡 완전 미쳤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나는 댄스곡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춤까지도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춤인데 가장 시원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마린룩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약간의 세라봉 느낌이 나는 약간의 교복 느낌이 나는 마린을 룩도 선보여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룩도 선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랙 마린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뭔가 밝고 이렇게 청량한 느낌만이 아닌 좀 이렇게 뭔가 다크한 해적 같은 그런 후크 성장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또 무대도 꾸며봤는데 네, 저희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새빨간 장미처럼 가시 같은 말로 날 찌른 너. 사실 저희 티아라가 항상 친숙한 멜로디가 기반으로 된 음악을 선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해주시는 조건은 변하지 않되 컨셉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저희 매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해본 컨셉이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사실 고양이, 로봇 등등등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네 분명 안 해본 사물과 동식물이 있을 것 같아요. 동식물? 식물 괜찮은데? 식물 괜찮은데? 근데 저는 이제 사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자아충돌이 있어요. 그런 안 해본 컨셉도 해보고 싶고 정말 걸그룹 분들이 멋있게 혹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저희 말로서는 정상적인 컨셉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어, 네. 굉장히 저희 노래 중에 신나고 또 클럽 뮤직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셔플 댄스를 선보였던 곡인데 신나는데 또 노래 가사가 자세히 보면은 슬픈 가사예요. 맞아요. 나 너무 외로워 이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슬프면서 신나는 노래를 좋아해서 저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상반된 곡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신나는 곡, 그 대중적인 곡 다음에는 또 이제 서정적이고 슬픈 댄스곡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저는 데이 바이 데이하고 또 크라이 크라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크라이 크라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웅장한 사운드에 또 이제 슬픈 가사 그리고 멜로디도 굉장히 슬픈데 또 이제 또 빠른 댄스곡이어서 이렇게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곡을 가장 좋아해요. 여섯 명과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요, 롤리폴이요. 되게 롤리폴이 너무 한 명 한 명 개성도 되게 살아났던 곡이고 저희가 제일 즐겁게 맞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재밌게 찍었고 또 추천도 해드릴 때마다 롤리폴리를 늘 추천했던 것 같고요. 되게 재밌게 또 활동했던 노래여서 롤리폴리. 근데 저는 이 곡은 꼭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뽀삐뽀삐. 네, 이 곡이 저희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게 된 곡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팬 여러분들을 모을 수 있었던 곡이고요. 정말 동물을 그렇게 실감나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표현할 수 있었던 곡이 뽀삐뽀삐가 유일무이하지 않았나. 굉장히 독특한 컨셉인데 저희 매력을 배로 보일 수 있었던 곡인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못할 게 저희 항상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공항에서 팬 여러분들이 반겨주시는 그 모습이 저희도 사실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갈 때 좀 많이 설레고 기대도 되고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직전처럼 맞아요. 기대되고 설레고 떨리고 그때 어느 지역을 갈 때 다 중국 팬 여러분들이 와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고 너무 감사해요. 공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을 확 네, 받을 수 있어요. 따자하 니하오마 왜 계속 따자하오마네 니신발로마 슬라 와슬라 非常感谢非常感谢非常感谢 중국 되게 잘하시네요. 어? 谢谢. 이렇게 谢谢. 저희가 사실 유창하진 못해요. 근데 최대한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저희끼리 이제 팬분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자리가 생기면 유창한 중국어를 보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보다 최대한 팬분들하고 소통하기 쉬운 말들 저희가 위주로 많이 외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각자 또 이제 미는 것들도 있죠. 네. 그렇게 재밌게 저희끼리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잠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네, 잠은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잉 두개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포즈 찰칵 찰칵
되게 맛있는 전병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중독이 될 정도로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맞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ierra Nine. The great sound again. 2015. Let's make some noise. 깔끔해져 쳐다봐. 너한테 자꾸 맞는 눈이야. 내가 도장 남을 치지 좀 마. 最精彩的韩娱速递专访，请关注韩娱速递官方微信。